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한 입만 배물어서 삼켜도 건강에 치명적이고 수명을 갉아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게 음식이야? 독약이지? 맞습니다. 독약이나 진배 없습니다. 독약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금방 먹고 죽느냐 아니면 서서히 야금야금 수명을 갉아먹다가 결국 병들어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치료하느라 돈은 돈대로 까먹게 하고 죽게 하냐 이 차이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음식들이 독약보다 어쩌면 더 냉혹하고 지독한 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놈의 입맛 때문에 식습관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음식을 먹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한 입만 삼켜도 수명을 갉아먹는 이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입만 삼켜도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음식들. 첫 번째, 편의점 음식. 편의점이 날이 갈수록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다 못해 편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하기 쉽고 간편한 데다가 가격은 저렴한 편인 이 편의점 음식들. 외식 트렌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대부분이 가공식품들이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편의점 음식의 유해성을 자주 지적합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도시락은 품질 면에서 날로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공육 위주의 주 메뉴와 달고 짠 양념이 버무려진 반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밥은 조리 후 2시간이 지나면 재료의 변질이 시작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의 유통기한은 평균 2-3일입니다. 오랜 냉장기간을 위해 방부제가 들어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용기체 전자레인지에 데워지는 형태로 구성된 즉석 음식의 대표주자인 레토르트 식품의 경우는 음식이 전자레인지에서 조리되는 동안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이 배출됩니다. 편의점 음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로 품질이 좋아지지만 대량 생산을 한다는 그 한계를 넘질 못합니다. 대량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원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한 입만 삼켜도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음식들. 두 번째, 믹스커피. 믹스커피가 최악의 음식에 들어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프림 때문입니다. 프림은 야자 열매를 이용한 식물성 유지를 주원료로 해서 여기에 카제인 나트륨, 폴리인산 칼륨, 산도 조절제, 유화제, 인공향료, 그리고 포민 크리머라고 불리는 방부제, 표백제, 연화제, 향미제 등 수십 가지의 합성 물질을 첨가한 후에 이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림은 제조사가 선전하는 것처럼 건강한 식물성 지방이 아니라 새롭게 분자의 성질이 변형된 합성 물질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려선 커피 믹스로도 불리는 이 프림은 수천만 명의 생명을 심장마비와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암으로 앗아간 마가린의 가루 버전입니다. 믹스커피가 최악의 음식에 들어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발암 물질인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유는 이 달짝지근한 맛에 한번 빠져들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마시게 되는 중독성 때문입니다. 믹스커피를 좋아해서 즐겨 드시는 분은 커피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달고 기름진 맛을 좋아할 뿐입니다. 믹스커피 제발 좀 그만 드세요. 한 입만 삼켜도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음식들. 세 번째, 기름에 튀긴 음식. 프라이드 치킨, 돈가스, 탕수육, 대표적인 튀긴 음식입니다. 그리고 모두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이기도 하고요. 튀김 음식은 먹을 때도 바삭바삭하니 맛도 좋지만 튀길 때 냄새부터 아주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튀김 음식이 건강에 치명적으로 나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심혈관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집마다 식물성 기름을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식물성 기름이라도 열이 가해지면
트랜스 지방산 함유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다 해도 몸에 나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끌어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한 입만 삼켜도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음식들 네 번째, 가공육. 소세지, 햄, 스팸, 베이컨이 아주 대표적인 가공육입니다. 와, 핫도그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가공육인 소세지를 튀겼으니 유해성이 따블이 되네요. 거기에 설탕과 소금인 범벅인 케찹까지 발라 먹어야 제맛이니까 유해성은 또 따따블이 됩니다. 요즘은 케찹 뿌리기 전에 설탕으로 한번 돌리죠. 가공육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 쉽고 또 어렸을 적부터 도시락 반찬으로 먹었던 추억과 함께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싫어하긴요. 식당에서 소세지 반찬이라도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면서 제일 먼저 손이 가게 됩니다. 가공식품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특히나 가공육이 악당 중에 악당으로 꼽히는 이유는 아질산 나트륨 때문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을 음식에 첨가하면 유통기한이 3배 이상 길어지고 햄의 그 분홍빛을 만드는 역할도 바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그러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안 쓸 수가 없죠. 이렇게 육가공품의 보존제 및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성면, 미세먼지, 담배 등이 아질산 나트륨과 함께 1군 발암물질에 포함된 것들인데 아질산 나트륨의 그 유해성에 급을 가늠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한 입만 삼켜도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음식들 다섯 번째, 통조림. 통조림 캔을 따면서 어떻게 통조림 캔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녹슬지 않는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시죠? 그건 바로 BPA로 줄여서 약자로 표기하는 비스페놀 A라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캔 표면을 코팅했다고 봐야죠. 비스페놀 A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비스페놀 A는 몸에 축적되면 여러 가지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비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캔에 담긴 음식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과 진공 포장된 음식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리병이나 종이 용기에 담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저것 해롭다고 먹지 않으면 대체 뭘 먹냐고 푸념하실 분이 계실 텐데 오늘 꼽은 다섯 가지 음식인 편의점 음식, 믹스커피, 기름에 튀긴 음식, 가공육, 그리고 통조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트랜스 지방과 합성 첨가물이 가득하면서 설탕과 나트륨 범벅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맛을 가진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우리 입맛이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입맛을 순하게 되돌려 놓으면 건강한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널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식습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